안녕하세요. 내 집 장만 TV입니다. 네, 오늘은 서울 지하철 5호선 목동역 도보 5에서 7분 거리에 있는 역세권 신축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네, 여기 같은 경우는 역하고 매우 가까워서 서울 쪽 출퇴근하시는 분들 굉장히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하철 9호선 쪽도 이용하기 편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리고 목동이기 때문에 학군도 굉장히 우수하고요. 네, 뭐 무엇보다 여기 현장은 디딤돌 대출이랑 특례 보금자리론이 둘 다 가능한 현장입니다. 게다가 결합까지도 가능하니까요. 네, 오늘 보시는 집 마음에 드시면은 끝까지 봐주시고 네, 연락도 한번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차 공간은 이렇게 자주식 100%로 되어 있습니다. 가시죠. 먼저 투룸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투룸 전실 공간 이렇게 되어 있고요. 좌측 보시면 대형 신발장하고 띄움 시공 되어 있어서 자주 사용하시는 신발도 혹시 편리하실 것 같고 일관수도 같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삼면동 슬라이딩도 이렇게 깔끔하게 들어가 있네요. 네,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여기 보시면은 굉장히 이 베이지 따뜻한 느낌이 드는 인테리어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베이지 톤, 그러니까 조명도 약간 이제 옐로우로 들어가 있으면서 따뜻하고 화사한 느낌이 드는 집이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거실은 이렇게 소파 아트월 부분 이렇게 4인용 소파 놓으시면은 굉장히 아늑한 느낌 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TV 아트월 부분은 이렇게 널찍하게 되어 있습니다. 에어팁이 설치하셔도 무리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앞에 보시면 전열교환기 들어가 있고 LG 휘센 시스템 에어컨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실이랑 주방이 이렇게 일체형으로 되어 있어요. 기역자형 주방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보시면은 싱크볼 이렇게 들어가 있고 하이라이트 인덕션 3구가 들어가 있습니다. 수납 공간도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 투룸 같은 경우는 이제 혼자 독립을 꿈꾸시는 1인 가구라든가 신혼부부 분들께 추천드리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안쪽 보시면은 여기 안방이고요. 이 안방 딱 침실로 사용하시기 좋은 사이즈로 되어 있네요. 메인 욕실은 이렇게 일단 욕실 환기창 들어가 있어서 네, 환기 걱정 없으실 것 같고 환풍기도 당연히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해바라기 수전, 거울 수납장, 센서의 선반, 세면대 양면기, 바닥에도 미끄럼 방지 타일 시공까지 깔끔하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방이고요. 두 번째 방은 베란다가 연결되어 있네요. 여기 같은 경우는 유틸리티 룸으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은 드레스룸 같은 걸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 다 막혀 있는데 지금 어머 반대로 요 사이즈로 되어 있거든요. 여기는 그래서 보일러 그 다음에 수전이 있기 때문에 세탁실로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투룸을 한번 보았습니다. 굉장히 이제 1인 아니면 2인 가구 사시면은 굉장히 아늑한 느낌 드는 될 것 같은 투룸입니다. 그러면 3룸을 보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죠? 이제 3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실 공간부터 보여드릴게요. 전실 공간 이렇게 양쪽으로 신발장 들어가 있고요. 우측에 대형 신발장 두 칸, 좌측에는 이렇게 네 칸이 들어가 있습니다. 바닥에는 이쪽 보시면 띄움 시공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자주 사용하시는 신발도 놓으시기 편리하실 것 같고 허리 선반도 들어가 있어서 차키, 향수, 마스크 같은 거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면동 슬라이딩 도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 볼게요. 일단 거실 보시면은 이렇게 서울에 있는 3룸에서 넓은 사이즈로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이쪽이 소파 아트월 아니 TV 아트월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쪽이 소파 아트월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여기에 이제 3룸은 딱 요 세대 한 개 있고요. 앞에 보시면은 네, 앞에가 탁 트여 있고 테라스가 어마어마한 게 있습니다. 바로 볼까요? 테라스? 보기 전에
여기 등 보시면은 이렇게 중앙등하고 간접 조명도 들어가 있고요. 시스템 에어컨, 전열 교환기까지 들어가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볼게요. 테라스 얼마나 큰지. 여기 이 현장에서 자랑하는 테라스입니다. 10평짜리거든요, 무려. 굉장히 넓고 엄청 커요, 지금. 끝까지 가볼게요.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이쪽을 보시면 반대편으로 볼게요. 이렇게 앞에가 막힘없이 뻥 뚫려 있는 아주 넓은 테라스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야, 기가 막힌다. 한번 이제 다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테라스 같은 경우는 뭐 바베큐 파티 하실 수 있고, 예, 물놀이 수영장, 카페, 여러 가지 캠핑장도 할 수 있을 것 같은 엄청나게 큰 테라스입니다. 다 볼고요. 주방이 그리고 이제 공간이 별도로 되어 있어요. 주방 이렇게 이쪽에 들어가 있고요. 네. 지금 냉장고 자리 한 칸 들어가 있고 하이브리드 인덕션이네요. 그 다음에 후드, 주방 환기창 들어가 있고 대형 싱크볼까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식탁 놓을 공간은 따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바로 옆에 이렇게 방이 있거든요. 이 방을 좀 다이닝 룸으로 활용하시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냉장고도 부족한 거 여기에 넣으시면 딱 좋을 것 같아요. 네, 전기창까지 크게 잘 들어가 있네요. 그러면은 이제 이 집 같은 경우는 4인 가족 거주하시기보다는 2인에서 어린 자녀분이 있는 3인 가족분들이 좀 거주하시면 딱 좋은 구조이지 않을까, 네, 하는 생각이 들고, 침실로 딱 사용하시기 좋은 안방입니다. 안방 딱 침대 놓으면은 되게 아늑한 분위기가 나올 것 같고, 요새는 안방에 뭐 붙박이나 장롱까지 놓기보다는 딱 침대만 놓으면은 굉장히 깔끔하고 예쁜 인테리어가 연출이 되거든요. 네, 그런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안방에 욕실 별도로 있습니다. 거울 수납장 있고요. 그 다음에 젠다이 설치되어 있어서 세면도구 놓으시기 편리하실 것 같고, 세면대, 양변기, 그리고 안쪽에는 보일러실이 들어가 있네요. 베란다가 여기 이제 하나 있거든요. 그러면은 요쪽에 지금 아까 식탁 자리 없다고 하셨잖아요. 여기다가 식탁을 놓아도 될 것 같긴 해요. 그리고 냉장고를 여기다 놔도 되고, 여기 수전이 있기 때문에 여기다 팬트의장 짜갖고 세탁기 안쪽에다가 놓는 것도 놓으시라고 이렇게 수전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곰돌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자리에. 메인 욕실 보도록 할게요. 네, 메인 욕실은 샤워 가능한 사이즈로 넓게 나와 있고요. 해바라기 수전, 거울 수납장, 그다음 세면대, 양변기, 젠스타일 선반이 있어서 세면도구 놓으시기 편리하실 것 같습니다. 화이트 톤으로 깔끔하게 시공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안방 옆방 보도록 할게요. 네, 요 방도 뭐 자녀분이 있으면은 자녀분 방으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니면 여기는 드레스룸이라든가 유틸리티룸으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어떠신가요? 네, 목동역 역세권에 있는 테라스 3룸입니다. 네, 테라스가 굉장히 커갖고 인상 깊었던 것 같고요. 여러분 관심 있으신 분들 오른쪽 상단에 있는 저희 내집정한TV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언제든지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고 집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말아주시고요.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